캠사무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 정규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의 손수 그 홈메이드 캠사무 메이드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거가 하나의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설명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식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캠사무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광명팔경 플러스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소재를 해서 그 동영상을 만들었느냐 그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 감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동영상 방이 바로 캠사무고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방으로 해가지고 동영상 방이 굉장히 그 고급 하이클라스입니다. 아마 광명시에서는 제일 하이클라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이. 거기다 조금 밑에가 보충학습방으로 해서 스마트 거긴데 저희들은 달리 플러스를만 했습니다. 플러스. 광명팔경 말고 하나가 더 있다. 그 하나는 시각적일 수도 있고요. 감각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실 적에 아 그게 플러스였구나라는 걸로 아마 관전 포인트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경과 과정은요 조금 딱 감상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DVD 제작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5세더라고요. 제가 66세인데 제일 연계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그 매스컴을 많이 타시는 누가 있느냐면 송나균 비공 그 하늘을 난다라고 해야죠. 비공 송나균 선생님이 계십니다. 송나균 선생님하고요. 그 다음에 황원 정황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비공 하늘을 패라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최고령의 패라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매스컴을 많이 타고요. KBS다 SBS MBC 연초만 되면 뭐 항상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황균 선생님 샤방샤방이라고 있죠. 샤방샹의 할아버지 되십니다. 선생님하고요. 이쪽에 부분이 정학윤 선생님이고요. 여기 박홍 선생님. 네. 아주 야외에서 노래도 잘하십니다. 드럼을 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쏘가리 이완식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보충학습 모든 학습을 가르쳐주는 정상진 선생님 그리고 기타 다 합해서 소개는 안 드렸지만 아까니까 오늘 한 2만 명이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모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대단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나이 평균 해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캠사무는 회원을 대기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그 카메라 앤드 캠코더입니다. CA를 딴 거니까요. 캠사모 그렇습니다. A는 애플리케이션 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어떤 목표가 있느냐라고 하면 다시 얘기 드리면 학습활동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다. 그래서 딸래라.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동영상 이렇게 아까 몇 분짜리였죠? 16분짜리 예, 이렇게 앉아서 쭉 봤는데 야 이거를 저기 우리 어르신들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다 만드시고 또 편집하시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소독산 구름산 이렇게 쭉 있는 누리끼를
국토부 그 지원 사업을 제가 받아서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을이 웃고 그나마 광명 동굴이 도는 관광으로 세상에서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첫째가 하늘을 날고 싶다는 것이 보켓리스트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이 굉장히 좋으시기 바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 항상 하잖아요. 우리는 청바지 더 빨리 크게 우리는 청바지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Thank you.